너 아니면 어떡해. 어제 좀 바쁜 일이 있어서. 안 맞아가지고 그렇지. 저기 봐라.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상하잖아. 야, 유병이. 너 그거 혹시 누가 그려준 거 아니야? 야, 박지호! 너 친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할 거야? 야! 그냥 농담이야. 미안해. 소리 질러서. 공정하게 선발한 건데 이제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선생님, 책 여기 있어요. 아, 그래. 교실에 있어요? 네. 선생님, 우리 정인은요, 꼭 예술중학에 가야 돼요. 그래서 이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겠다고 준비도 많이 해뒀거든요.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? 정인 사정에 딱 하지만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요. 뭐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야, 나한테 그 그림 이야기 좀 하지 마라. 피곤하다 피곤해. 좀 가라, 응? 네, 병이야, 병이야. 너 잘하면 이번 대회 못 나갈지도 모른다. 정말이야? 대회 취소됐구나? 그게 아니고 오늘 정인의 엄마가 오셨는데 정인이가 대회 나가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시더라. 예술중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다고. 야, 말도 안 돼.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해? 이제 안 되니까 엄마까지 오시라고 해? 배안아, 나 좀 보자. 너 미쳤어? 미치고 싶다.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? 그러니까 너한테 묻고 있잖아, 임마. 가만, 가만.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까. 잘 생각해보자. 차라리 정이가 날 일로 바쳤으면 속이라도 편하겠는데. 임마, 그래서 양심이 무섭다는 거 아니야. 그건 그렇고 이걸 어떡하지? 좋은 수가 있다. 뭔데? 뭐야? 아, 그럼 네가 정희한테 양보하겠다는 얘기야? 네. 정희는 예중에 가야 되고 전 그냥 취미니까요. 정희, 병희 생각 어떠니? 좋습니다. 아, 뭐야? 아, 이유가 뭐야? 한번 결정난 일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. 아, 그래, 좋아. 네 뜻이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다. 자. 정정이, 미안하다. 그래도 난 네 생각해서 양보한다고 그랬는데. 뭐? 양보? 나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. 웃기지 마, 임마. 솔직히 네가 일부러 그랬던 일도 아니고
나도 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. 근데 뭐? 반성커녕 양보라고? 넌 애들 앞에서 날 아주 우습게 만들었어. 그래, 영훈이는 기분이 어때? 뭐야 임마? 그래 가서 다 일러. 내가 누나 그림 훔쳐가지고 상반 또 떠들었단 말이야 이 자식아. 나중에 너 미치겠어. 야, 그걸 왜 내가 말해야 돼? 민희도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어. 뭐, 나 어떡하지? 병희야, 용기가 필요할 때야. 이모는 우리 병희가 아주 용기 있는 애라고 생각해. 이모, 나 나쁜 아이지?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걸 왜 그랬어? 그동안 마음의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.